안녕하세요, 박래비입니다. 몇몇 분께서 노즐 방정식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로켄추진 요소, 연력학, 유치역학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압축성 유체는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이란 처음과 끝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비과역 과정입니다. 다만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면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영화 테넷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Can you tell which is which? How about no? It's inverted. Its entropy runs backwards. So to our eyes, its movement is reversed. 타버린 로켓을 다시 연료로 만드는 그런 것을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과정의 단열 과정을 합친 것입니다.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상지체 상태 방정식처럼 이상을 알아야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연력학 영역이라서 이것도 증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우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피 과정이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엔트로피 차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되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을 이항시키고 자연 로그 약자인 ln을 나눠주고 ln의 경우 상수를 로그 안에 있는 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항시키면 압력항의 지수가 됩니다. 여기서 비열 bk는 정합 비열 cp를 정적 비열 cv로 나눠준 건데 정합 비열을 k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 자리에 끼워 맞추면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 밀도와 부피까지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자, 다시 저번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압력비와 면적비의 관계를 나타낸 노즐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면적 A는 최적, 즉 부피를 속도와 시간을 곱한 것으로 나눠줘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럼 노즐목 면적 AT와 출구 면적 A2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적과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최적과 속도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식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식만 있으면 노즐 방정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식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식을 증명하려면 엔탈피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엔탈피란 내부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의 합을 나타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라 압력 에너지를 다시 표현하면 절대 온도의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엔탈피를 위로 밀어두고 정합비열이란 압력이 정해져 있을 때의 비열입니다. 정합비열은 엔탈피를 온도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온도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에서 2까지의 지점으로 적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엔탈피의 차이는 정합비열의 절대온도 차이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제가 네모를 찾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일단 엔탈피 얘기는 제쳐두고 노즐의 입구와 출구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작용합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긴데요. 1번 지점의 엔탈피,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 에너지의 합은 2번 지점의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노즐에서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지워줍니다. 일을 해준 게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위치 에너지를 지워줍니다. 1번과 2번에서 높낮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날려버립니다. 2번 노즐 출구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0으로 취급해줍니다. 다음은 이 질량 유량인 N-을 나눠주면 M-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애고 나면 이렇게 엔탈피와 출구의 운동 에너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출구 속도 V2는 엔탈피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중요하다고 박수친 식에서 엔탈피의 차는 온도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대입해줍니다. 또한 정합 비열인 CP를 제거해주기 위해 비열비 K와 R로 표현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등 엔트로피에서 표현해준 식을 떠올리며 T1분의 T2를 압력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럼 처음에 봤던 1번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번은 끝납니다. 다음은 2번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증명은 총 엔탈피, 토탈 엔탈피로부터 시작됩니다. 토탈 또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첨자로 알파벳 O를 써줍니다. 총 엔탈피는 어디서나 같다는 뜻이고 엔탈피와 운동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엔탈피 항을 이항시키면 엔탈피의 차이는 속도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박스친 엔탈피의 차는 온도의 차, 자주 나오죠? 이것을 대입해줍니다. 그럼 온도의 차는 속도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그네이션 엔탈피로 유도한 스태그네이션 온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마하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마하수는 속도를 음속 C로 나눠준 것입니다. 또한 음속 C는 가스상수, 절대온도, 비열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속 C를 마하수에 대입하면 마하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항시킨다면 속도 V를 마하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V를 마하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속도 V에 대입해줍니다. 정합 비열이 K로 표현된 식을 CP에 대입해줍니다. R은 나눠져서 없어집니다. 나머지 식을 정리하면 스태그네이션 온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네이션 온도는 어디서나 같은 값을 유지합니다. 다시 노즐을 꺼내보겠습니다. 노즐 입구인 1번 지점과 노즐목 지점의 스태그네이션 온도는 같은 값일 것입니다. 여기서 노즐 입구의 속도는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속도항은 사라집니다. 노즐목의 마하수는 언제나 1이 나오기 때문에 마하수에 1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노즐목의 온도와 노즐구의 온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여기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했을 때 온도를 부피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적의 비율도 비열비로 나타낼 수 있고 머리에 붙은 지수를 이항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2번 식의 증명이 완료됩니다. 자, 2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3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탈피 개념에서 시작된 증명 과정에서 V2는 온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E 대신에 노즐목을 뜻하는 T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잠깐 넣어두고 아까 노즐목과 입구의 온도 비율을 K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VT를 다시 꺼내고 온도를 K로 표현해줍니다. 그럼 V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CP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시 정리하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노즐 공식 유도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즐목과 노즐 출구의 면적비는 부피와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필요한 식들을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거슬리기 아직 최적비가 남아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체적을 압력으로 표현해줍니다. 이것을 최적비에 넣어주면 압력에 대한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 방정식은 유도가 됩니다. 이번 편은 많이 어려웠네요. 저도 바로 유도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느라 책 다시 보고 정리하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뇌에 주름이 더 잡힌 것 같지 않나요? 직접 유도해보면 더 많이 잡힐 겁니다. 동영상하고 대조해보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